사람 얼굴에 털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람 얼굴에는 털이 없죠. 왜 그럴까요? 일단 우리 인류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인류의 조상은 호모 사피엔스족입니다. 유인원 중에서 이 사피엔스족만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예. 다른 종들은 얼굴에 털이 덮여 있었는데 이 사피엔스 종은 털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은 서로 얼굴 표정을 살필 수가 있었어요. 서로의 얼굴 표정을 살핀다는 것은 남의 감정과 그런 상태를 안다는 거죠. 남의 감정을 안다는 것은 서로 의사소통에 유리하고요. 또 서로 협동할 수 있는데 훨씬 유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속된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을 할수 있었고요. 그 얼굴로, 이 표정으로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이 공감이 굉장히 더욱 중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료사고의 내용을 보면, 그 환자들이 그 의사가 실수한 것 자체를 가지고 화가 났다기보다 잘 들여다보면 실수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 부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사 하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 좀 힘들고 대화하기 힘든 상대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런 부분을 잘 컴플레인 안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의사한테도 많이 컴플레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서로 공감과 위로를 굉장히 많이 필요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의사도요, 환자의 입장에 서서 굉장히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뭔가 실수했을 때 사과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이 이제 수술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은 많이 사라질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직업이 오히려 간호사라는 거 합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는 단순히 주사를 놔주고 환자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따뜻한 눈빛과 말을 건네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간호사가 옆에서 좀 따뜻한 위로를 말을 해주면 훨씬 덜 아프게 느껴지고요. 더잘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간호사의 인간적인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 공감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감 능력을 가지려면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먼저 거짓됨이 없어야 될것 같아요. 남을 이해한다고 할때 거짓된 마음으로 남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서 일단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짜 미소에 많이 속곤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많이 입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잘해주고 친절했는데 그게 공감한 줄 알았죠. 그런데 돌아서고 보면 자기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다준 경우 굉장히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CEO가 인간적인 경영을 유명했던 분인데 그런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하셨어요. 자기는 자식한테 가르칠 때이 세상은 승냥이 같이 나쁜 사람들이 많은 사회지만 너가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 필요는 없다. 그런 나쁜 사람을 가릴 줄만 알면 된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을 찾는 방법을 알면 되고 나쁜 사람을 피하는 방법을 알면 된다. 그러면 나쁜 사람을 피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짜 미소를 볼 줄만 알아도 많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짜 미소는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진짜 미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 배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눈가에 지금 주름을 보면은 거짓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눈가에 지금 갈매기, 뭐 까마귀, 뭐 발이라는 그런 주름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평소에 진짜로 많이 웃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가에 주름이 있는 거를 진짜 미소라고 합니다. 근데 입으로만 웃는 거는 가짜 미소예요. 지금 여기 미국의 팬 아메리카 그 승무원들 미소를 팬암 미소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스코리아 미소라고 하죠. 이거 가짜 미소, 입만 웃는 거. 지금 입만 웃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아무리 잘 웃어도 진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진실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걸 좀 세분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딱 보고도 알수 있으면 좋은데, 잘 모를 경우 이 다섯 가지를 공부해서 여러분이 판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너무 오래 웃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10초까지도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진짜 기뻐서 웃는 건 2, 3초 이상 안 간대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웃는 게 아니라 그냥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대뇌에서 지시를 내리면 오래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너무 오래 웃는 웃음, 저거는 좀 자연스럽지 않은 웃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대칭 미소예요. 이거는 우리가 대뇌의 명령에 따라서 웃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오른쪽 그뇌 방구가 강하면 왼쪽 입꼬리가 올라간대요. 그리고 왼쪽 뇌 방구가 강하면 오른쪽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비대칭으로 웃는데 진짜 웃을 때는 대칭으로 웃는다고 합니다. 또세 번째는 막 하하하 웃다가 갑자기 뚝 끊기는 웃음. 이거는 가짜 미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원래 진짜 미소는 그냥 서서히 웃다가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입 주변만 웃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미소처럼. 눈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대요. 진짜 웃을 때만 눈하고 이 광대뼈가 올라가면서 웃게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 이거는 아까 세 번째랑 좀 비슷하죠? 너무 일찍, 너무 늦게 나타나는 웃음인데 이거는 신체 동작하고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웃을 때막 누굴 때리거나 박수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반대로 가짜로 웃을 경우에는 하하하 그러고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박수 치고 하하하 이러거나 신체 행동과 엇박이 나는 경우, 이거는 가짜 웃음이라고 합니다. 이상 이 다섯 가지를 세부적으로 알게 되면 앞으로 내 앞에서 어떤 나를 이용하려고 웃음을 짓고 잘해주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겠죠. 그러면 훨씬 사회생활할 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편하게 앞으로 인간관계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